호흡으로 TV. 이리로라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거기 오기 싶어서 오면 되잖아. 깨로 이리로 와. 오는 길 잘 봤었어야지. 깨로 이리로 와. 깨로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돌 짚고 와야지. 깨로리 물 싫어? 이리로 와. 예뻐. 깨로 이리로 와. 이리로 아줌마한테 와. 이쪽으로 올 거야? 아, 무서워.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옳지, 옳지. 할 수 있어? 이리와, 할 수 있어? 옳지. 이리와. 와. 너. 철사정 훈련 앞다리 강화. 뒷다리가 약하니까 앞다리를 강화시키도록. 아까는 팔 줄 몰랐는데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되게 뜨거운데 이 파는 게 즐거워 보여서 안 가고 있어요. 엄청 뜨거워요 지금. 굉장히 텔레토비 동상 같은 곳에 와 있습니다. 티비도 구독자 여러분들 예쁘지 않나요? 되게 더운데 깨로리가 땅 파기를 할 줄 알게 되었어요. 스킬이 한 번 가져온대도 안 하더니 혼자 터득했어요. 여긴 아까 막 말도 뛰어다녀가지고 엄청 땅도 팍팍 파여있고 말이 좀 잘 안 뛴다고 엉덩이 채찍질을 엄청 해가지고 엉덩이에 채찍 맞은 줄이 쩍쩍 가 있더라고요. 좀 별로였어요. 되게 아파 보이던데. 깨로리 더운 것 같다. 지금 30분 넘게 이 해변에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호삼이가 수영 배우러 왔던 곳인데 물이 빠지면 이렇게 녹차 초콜릿처럼 보이는. 그래서 많은 분들 사진 촬영하러 오기 좋아하는 그런 곳입니다. 강아지 데리고 오기도 되게 좋아요. 이쪽은 사실 출입구 쪽이랑 멀어서 강아지 데리고 오기가 되게 좋습니다. 사실 오프리시를 해도 더 유명한 곳인데 오늘은 채집하는 사람들도 있고 캐롤이한테 이름표가 없어요. 저희 호이꺼 대신 해줬는데 어저께 해줬는데 깨버려서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름표도 없고 낯선 데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훨씬 안전하죠. 오프리시 사고도 많고 하니까.
캐롤리는 땅 파기 기술이 늘었습니다. 그럼 안녕. 옛날처럼 하늘로 끝.